올해는 뭐 미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니인데 네. 다기능 고기능 미니가 대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대포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무오디오나 뭐 그렇습니다. 뭐 TS9도 다 미니를 다 선호하더군요. 그렇죠. 네. 요새는 그 진짜 페달 그 스톤박스들도 다 미니 사이즈들 워낙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미니가 옛날에는 작으면은 그만큼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겠지 이랬었는데 네, 네. 워낙에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게 큰 것만큼 퀄리티를 뽑아낸다면 작은 거 쓰는 게 낫잖아요. 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뭔가 고기능 작은 사이즈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렌지 앰프 요 사이즈는 진짜 그것도 많이 써요. 이게 일본 그 가면은 이런 악기점들 가면 이런 유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많더라고요. 네. 그 막 스택형인데 네. 막 캐빈에 막 요만하고 이 위에 앰프 헤드 있는데 뭐 노브마다 탁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고기능이라는 네. 거. 네. 그게 이 앰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격 얼마라고요, 선생님? 78,000원이요. 네, 78,000원의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은근히 싼 듯 안 싸고 또 안 싼 듯 싸고 네. 딱 그 정말 뭐랄까 애매한 노선에 걸쳐 있는데 이거 전원 버튼이 없거든요. 전원을 과연 어떻게 켜야 할지.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전원 표시와 잭, 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꽂으면 네. 바로 켜졌습니다. 네. 오. 자 볼게요. 어우 야 게인이 지금 풀 게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이거는 톤이고요. 네 스쿱. 게인이 너무 없으니까 소리가 게인이 약간 볼륨도 할당하는군요. 그죠. 중간까지 올려놔야지 이럴만한 소리가 나네요. 이쪽 UK 사운드 US 사운드 최대 출력 다예요. 네. 더 이상의 기능은 튜너, 네. 튜너를 해볼게요. 튜닝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네, 좋다. 오렌지 3와트입니다. 3와트. 3와트. 네, 3와트고요. 9볼트 배터리 네. 또는 네. 아답터. 네, 아답터. 그리고 무게는 904g. 1kg 네, 1kg 조금 안 됩니다. 크기는 15cm, 14.5cm, 8.3cm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이 앰프에서 자랑하는 기능인 건데 앰프에서 저 밖에 있는 우리 외부 캐비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옴 스피커 네 아웃풋이 있어서 여기다 딱 꽂아서 바로 우리가 우리 오렌지의 큰 대형 캐비넷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야 이거 물건이네요. 아니 출력도 괜찮고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오렌지의 그 흉폭한 그 본연의 살아있어요? 사운드가 잘 살아있어요. 캐비넷 옮겨가지고 큰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이게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까지 이 작은 애가 저렇게 큰 캐비넷에 얹어서 같이 콤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네, 뭐. 장점이자 뭐 특장점이죠. 특장점. 네, 특장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 느낌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네. 이거를 이제 캐비넷에다 딱 얹어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앰프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캐비넷에 이런 앰프 헤드가 올라가야 이게 맞는데. 밸런스가 맞는 건데
얘가 지금 얘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가. 네, 이렇습니다. 뭔가 네 이런 느낌의 어떤 언밸런스한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 이 앰프 헤드가 얘를 케어하고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 앰프의 가장 어떤, 재미있는 포지셔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운드 다 들어봤습니다. 네. 끝났어요. 노브 3개, 이 직관적인 사운드를 이렇게 귀여운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고 저렇게 흉폭한 사이즈로도 들으실 수 있다. 오렌지의 매력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39화 에피폰의 리치 포크너 플라잉 V 커스텀 아웃핏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바가바가바가님이 등장을 하셨는데요. 바가바가님이 네, 리치 포크너의 팬이라고 하십니다. 오. 리치 포크너가 주다스 프리스트의 은퇴를 번복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 그대로 주다스 프리스트에게는 수혈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는 은퇴할 생각으로 마지막 투어를 돌기로 했는데 돌연 KK 다닝이 탈퇴하고 원래 마지막 투어만 같이 할 생각으로 영입을 했는데 워낙 포크너가 뭐 열정적이고 프리스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새로운 자극이 되어서 신보 내고 정식 멤버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은퇴를 막고 지금까지도 좋은 음악이 계속해서 나오게 해준 어떤 원동력이 되는 기타리스트였다라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바가바가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분 더, 효빵님. 제가 가끔 레스폴에 달아주고 싶던 조합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확실히 칼칼하고도 깔끔한 소리가 일품이네요. 한 줄평, 잘 키운 에피폰 하나 열깁스는 부럽더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열깁스 부럽죠? 네, 열깁스는 부럽죠. 아니, 에피폰 거 하나 아무 잘 키워봐요. 뭐 깁스는 하나도 부러운데 뭔 소리. 열깁스는 당연히 부럽지. 네, 효빵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피카츄가 뭐예요? 포켓몬. 포켓몬? 네, 네 포켓 M. 포켓 M.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약간 좀 약간 한글평으로는 좀 혐인 것 같기도 한데 딱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갖고 오렌지 앰프계의 연가지. 연가지. 요만한 게 저만한 거를 조정하는 게 약간 그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까 약간 괜찮네. 이것도 그럼 연습용 앰프죠, 그러니까. 네, 연습용 그렇습니다. 연가지 연습. 예, 연가지 연습용이고요. 78,000원. 재밌네요. 소주 대생면. 네, 대생면. 오, 7점만 줬어. 네, 7점. 기본 점수 플러스 연가시 점수 0점으로 갖고. 연가시 점수 뭐. 아, 저도 사실은 저기에요. 저도 원래는 이게 아니었으면 전 6줄 생각이었거든요. 아, 6? 6에서 연가시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고, 야 이게 저 지 혼자는 별일을 크게 못하더니 네. 이 숙주가 생기니까. 아,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라인식스에서도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라인식스에서? 라인식스에서 네. 나오는데 라인식스는 라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틈 적어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 네. 그렇군요. 아예 그냥 와이어리스. 네, 와이어리스 연가시. 네. 네. 와이어리스 YSG라고 네. 아, 예, YGS. YGS. 네. YGS.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좀 언밸런스한 느낌의, 재밌는 또 앰프 헤드들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오렌지의 우리 모델명이 크러쉬 미니. 네, 크러쉬 미니였습니다. 너무 미니야? 너무 네. 미니죠. 한 요만할 줄 알았어요. 크러쉬 미니 미니. 네. 네. 미니 미니.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앰프 같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악세사리 모아서 이게 오늘 저희가 좀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언제쯤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우리가 네. 기탐에 악세사리류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우타엣 막 이런 네, 것들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네. 재밌는 것들도 잘 찾아가지고 네. 잘 정리해갖고 한번 또 몰아서 가지고 나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